동네는 춤추고장인데 춤을 출 때 우리 아버지가 죽는다고 했어요. 사실은 우리 소리를 자꾸 멀리하고 우리 문화를 멀리했잖아요.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쳐본 결과 희망은 있다. 서우판가 뭐 서우판가 뭐 너무 멋있게 보고 있어요. 우리 민속도 가능합니다. 각자 그 팀마다 토요일마다 지금 한 달 동안 이 고가원에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동네 야류 네 불 터지고 올라가겠습니다. 네 하나 더 예 또 여기서 여기서 우리 할머니 죽었네 괜찮아 여생이. 아
사람들. 예! 여기 웬 할멈 한번 안 지나가던가. 얼굴은 보르적적하고 입이 크지요. 큰 할멈 못 봤는지요. 아이고, 바삐 가봐야겠구나. 할멈아!
아이고.
죽어난다고 참말로 죽나? 죽었어. 아이고 이게 죽었어. 아이고 내가 너무 심했나? 금방 죽었는데 이 눈이 힘들다 갔다요. 이거 안 뜨는데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의원을 불러서 치매라도 맞아봐야 되겠구나. 혹시 이 동네 의원 없어? 의원 저기 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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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시간 참사 이거 대표지 흔들리. 아이고야.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아 예. 야 구하원에서 만나갖고. 만나갖고. 사소한 논쟁 끝에 밖으로 톡 차들이 됐어. 그래요. 그냥 봅시다. 그래. 이? 응? 이? 이? 완전 돌팔이야 이거. 침을 한번 가고 싶어. 그래. 한번 어제 숨통 좀 찾아줘보세요. 그래지. 응? 그래지. 요산 침에 내 아까 밤을 떼서는 째빠꾼놈. 어이구. 그걸로 살겠나? 여기 소신. 되겠는겨? 아? 인간이 안 되겠어. 아니, 무슨 병인데 인간 안 되는 병이다. 안 죽으면 살병이다. 아, 안 죽으면 살. 안 죽으면 살다. 야, 막 죽었다 소리야 이거. 아이고 이런, 아이고 돌팔이, 아이고 큰일났네. 아이고 큰일났구나. 언제 우리 아이고 봉사를 불러서 경이라도 읽어야 되겠구나. 혹시 이런 거 봉사 없어? 그 안경끼 할 수 있어? 어디 여기서? 어디 어디? 아이고 아이고 봉사. 아이고, 있어, 야, 아이고, 이거 봉사도 영. 아이고, 아이고, 이거 봉사 내 손 잡고 그래. 아이고, 내일 이 선생 바닥에 봉사도 이 신찬타요. 오호호, 어디 가더라 가나? 오호호, 어디 가? 예? 무지대서. 아 예, 오늘 구강원에서 만나 갖고 사소한 논쟁 끝에 밖길로 차디 이르는 거였어. 어디 멈추? 그래. 한번 숨통 좀 쐬어서. 응? 이 말! 그러니까. 공사가 어디다 드덤출려? 그러니까 그건 좀 몰랐어. 아, 네 참. 어디 사는 니기요? 아, 예. 자, 동래군 복현동에 사는 신달리 심씨. 생신은 뭔지? 아니, 밥 자세요, 밥 자세. 밥 자세이라. 가발병제. 아이코! 뭐? 여파 큰일 났네. 아이고, 여기 육장은. 쟁이나 하려고. 그래 그래 경정 읽어봐 주소. 남산두주 회곡조선 갱상남도 동래군 복천동 신달래 심씨 맹당이라 합니다. 금일 제장 신우리 불길하야 절도 명제 경과 가졌으니 천지신명은 태자대비 하옵소서.
소식. 질쟁이 팔관이 못했시 제1전의 진섭대왕 제2전의 초광대왕 제3전의 송제대왕 제4전의 호광대왕 제5전의 영로대왕 제6전의 변성대왕 아이고 어쩌면 우리 한마디 살리라. 아이고 내가 봤다. 그래 우리 한마디 살리라 이거네. 이거 우리 한마디 살리라 이거네. 큰일 났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우리 한마디 죽었다 일로 없잖아. 아이고 택시도 떠갖고 한마디 죽었고 이런 데 살리다. 야 이게 동네 사람들 우리 한마디 죽었대. 아이고 아이고 어쩌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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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마디 죽었네. 국가무형문화재 동네 야류회장 손심심입니다.
동네 야류 같은 경우에는 문둥이 가장, 양반 가장, 영로 가장, 할미 가장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 양반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해학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동네 야류 할미 가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할미 역을 맡았습니다. 근데 부인과 첩 간의 그 갈등, 삼각관계를 이렇게 표현함으로 해서 할미가 마지막에 싸우다 인간 발길에 차여 죽는 그런 제목,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네는 춤유거장입니다. 이 근본을 끼고 있어가지고 상권이 춤 쪽으로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무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납니다. 원래 줄댕기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엄청난 줄이 있어요. 이제 동부, 서부가 나눠서 춤을 막 땡기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 그 지신발길도 합세가 됩니다. 거기에 같이 으쌰으쌰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뭐 풍룡을 기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지신발길 했던 사람들이 이긴 쪽에서 동네 야류를 놉니다. 그 동네 야류나 줄댕기기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왔냐면요, 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엄청나잖아요. 그때 시절에 전수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속 예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각 학교마다 전수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 제가 동네 야류를 먼저 접했습니다. 그때 문장원 선생님을 만났었고 그게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그 춤을 출 때 무용단을 들어가고 늦게 대학을 들어갈 때 우리 아버지가 죽는다고 했어요. 너 이 춤 추지 말고 돈 벌러 가라고 하고 아버지하고 제하고 결별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아버지를 이겼어요. 거기에 힘을 준 분이 우리 돌아가신 선생님들이신데 아마 위에서도 뿌듯하게 생각할 거예요. 회장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들 뒤에 이어가고 있잖아요. 대학교를 마무리하고 민속예술학교 울림터라는 그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김준호 씨를 스카웃했어요. 김준호 씨는 누구냐면 제 남편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행사와 이런 공부를 같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참 열심히 하는구나 싶어서 제가 결혼하자 제가 꼬셨습니다. 한번 보고 계속해서 100번, 1000번을 연습을 합니다. 그 춤을 내 몸에 들어올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그 선생님의 느낌을 받기 위해서 그 선생님의 색깔을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 춤을 내 색깔, 손심심의 색깔을 나오게끔 이렇게 하고 그래서 무형입니다. 똑같이 빚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무형입니다. 이 그 선생님 춤을 그대로는 갈 수가 없어요. 최대한 꼬리를 잡고 가라. 보존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역할이 문화재로 지정을 해주고 공부를 시키는 거죠. 지금 제가 그렇게 초기에 그 회장이 되면서 대중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네 야류에 나오는 그 춤들을 정립을 해가지고 기본 춤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 춤을 추고 있으면은 동네 금강공원 안에 민속예술 보존협회가 있어요. 그 마당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등산객 가시는 분들 있죠. 거기에 이제 앉아 계시다가 춤을 추면은 어깨를 덩실덩실하고 춤을 추세요. 같이. 그래서 저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같이 추도 됩니다 했더니 좋아가지고 운동삼아 추고 내려가는 그런 행동을 볼 때 정말 제가 잘했구나. 이게 대중춤이구나. 이게 우리 민중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춤을 추고 우리 문화를 하면 저는 미치라고 하거든요. 그 텔레비 나오니까 뭐 그 나오대요. 성판가 뭐 서무판가 뭐 어쨌든 나오는데 그거 보니까 미쳐서 춤추고 내가 너무너무 빠져드는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즉흥적으로 막 추는 게 배틀이라 그럽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우리 춤도 저런 게 있는데 기본만 배우면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너무 멋있게 보고 있어요. 우리 민속도 가능합니다. 멋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소리를 자꾸 멀리하고 우리 문화를 멀리했잖아요.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뒤로 하고 특히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걸 나중에 필요할 때는 또 이렇게 갖다 쓰잖아요. 김치 뺏길 뻔했잖아요. 아리랑 뺏길 뻔했잖아요. 그것을 조심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소리 우습게 보지 말라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 소리가 우습게 보이지 않도록 어려웠던 부분은 연습 장소가 지상으로 올라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 방음을 하려면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지하실에만 있는데 이 소리가 여기 있어도 또 위에서도 시끄럽다고 해요. 그래서 자꾸 비난 가다 보니까 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소외당해야 되나. 출연료가 우리 민속에 가면은 이만큼 줘요. 만약에 10만 원을 준다면 가수는 10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이야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물론 그분들도 그만큼 노력해서 받겠지만 우리도 노력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관심도가 너무너무 약해요. 너무 귀하게 오고 정말 왔는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너무 안 돼가지고 갈 때
저는 눈물이 굉장히 납니다. 이 정도로 힘들게 우리 문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려고 하고 이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 여기 남아있을 때 정부에서는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여기 이 사무실에서 이미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꼬맹이 초등학생들이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오고 더 어렸을 때부터 오는 애들이 지금 이제 중학교를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걔들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쳐보니까 너무 잘해요. 열심히 가르쳐서 그 선생님들의 문화재 선생님들의 뒤를 잇도록 만들어야죠. 무대에서 우리는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박수를 치고 박수를 받고 정말 잘했다 격려해주고 그럴 때 저는 큰 보람을 느끼고 제자 한 명 찾아와서 선생님 잘 배웠습니다 할 때 또 이 자리에 있게 되고 또 이 자리에서 끝까지 아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냐.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하면 되죠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너가 없으면 안 된다. 또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해야 우리 문화가 그 자리에서 그나마 지켜간다.